motherfucker. Real common. 이게 뭘까요? 이게 뭐길래 제가 이렇게 고마워할까요? 제가 너무 깝싸댄 것 같네요. 철판 아이스크림 비교도 안 되는 큰맨의 물질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축구공. 음료수나 휘핑크림을 넣어서 그리고 막 연병을 떨면은 아이스크림이 돼서 나오는 그런 축구공을 들고 왔습니다. 또 얼마나 스무디하게 멋있게 나오는지 아이스크림이. 제품 성능 테스트를 해볼 겸 네, 오늘 게스트 한 명 불렀습니다. 앙착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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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스무디 앙스무디 앙공대띠 현종 유튜브 최강동안 띠띠 모셔왔고요. 작비와 함께 여기다 재료를 넣어서 막 굴리고 놀고 던지고 놀고 한번 해서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한 먹방 해. 와! 먹방 하면 작비 작비하면 먹방. 정말 좋습니다. 네, 작비랑 찍는 영상은 오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딱 열어보겠습니다. 요거 들면은 우와! 좀 소름 돋아. 빈 공간이 있어. 와! 여기 안에다가 휘핑크림하고 뭐 초코우유하고 요런 재료들을 막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여기다 부어줍니다. 이대로 하면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얼려줄 수 있는 기능이 이 공에는 없거든요. 여기를 이제 얼음을 넣어요. 여기다 얼음하고 소금하고 그런 걸 넣으면 충돌을 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고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아이템! 굉장히 뻔히한 아이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인정! 지금 바로 재료 넣고 얼음 넣고 굴려봅시다. 굴려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 고결해. 성스럽다. 아, 초코 색깔 완벽하게 나왔죠? 와우. 네. 오. 자, 이제 조심히 닫아줄게요. 일단 반대쪽에는 얼음을 부어줘야 합니다. 얼음과 소금 가득가득 채워줘야 빨리빨리 되죠. 와우. 오. 자, 이제 굵은 소금. 굵은 소금은 얼음의 온도를 좀 낮게 유지시켜주죠. 과학적이다. 그죠? 오씨, 너무 많이 부어. 너무 많이 봤어. 뭐든 많으면 좋지, 그치? 그렇죠. 간단하네요. 준비 끝! 자, 이제 20분 동안 미친 듯이 20분 동안 굴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20분 스타트! 영거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떨리는 어린 너는 널 내 좀 부린 너는 세상에 늘 던지고 싶어 Fucking me love 12시가 되면 닥쳐요 조금만 서둘러줄래요 난 knock on my door 난 knock on my door 잘한다! 더러워! 땀나! 땀이 좀 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 이제 확인해봅시다. 3, 2, 1! 짠! 우와! 우와. 진짜 잘했어! 우와! 짠! 와! 우와! 안 쏟아져! 우와! 다 얼었어! 아예 흐르지도 않네요? 그니까! 우리 너무 열심히 굴렸나봐! 꽝꽝 얼었는데? 꽝꽝 얼었어! 진짜 아주 그냥 꽝꽝 얼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 굳이 오래 안 했는데? 그러네! 우리 너무 오래 했나보다! 참비! 띠! 우와! 아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그런지 사용 방법을 몰라서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일단은 아이스크림이 잘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잘 안 올 줄 알고 너무 많이 흘렸네. 우와 우와 우와
어쨌든 아이스크림 볼 약간 성능 테스트 겸 시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요거로 볼링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한번 해볼 건데요. 축구도 하고 일단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탈이네요. 그렇죠. 깜깜하게 걸렸어요. 운동도 되고 아이스크림도 그렇죠. 먹고 일석이조. 어떤 아이스크림 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지 또 어떻게 만들어 볼지 댓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들생 암 작비띠였습니다. 빠이.